덕콩이님 안 보여요. 닉네임 덕콩이 블랙에 닉네임 덕콩이 블랙. 어. 자. 그 여러분들 그 한번 하셨던 분들은 저기 걸지 말아주시고. 예, 새로운 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앞 니빨인데 어. 앞 이빨이 아니라 앞 니빨. 근데 지금 안 받고 있어. 빨리 끊으세요. 아니, 걸어 놓고 안 받아. 아, 막 짜증이 나 버리네. 예. 앞 니빨 님 빨리 꺼 주세요. 님이 꺼야 다른 분들이 연결이 돼요. 예. 앞 니빨. 앞 핍 니, 니은, 빨, 블랙해. 아이, 개새끼, 정말. 아, 100개 쏘셨네요? 예. 블랙 하지 마. 블랙 하지 마. 잘못 누른 지우 지옷.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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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덕콩이 너 한 번 더 본다. 차단 풀어. 씨발아, 전화하고 싶어. 아니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그만해. 안녕하세요. 예, 덕콩이 님 블랙 되셨었는데 풀어 드릴게요. 어, 죄송합니다. 예예. 예예예. 뭐 하십니까, 님? 준비한 거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 자요. 몇 살이세요? 저 24살인데요. 와, 살벌해요? 블랙 풀어라. 코트형이랑 동년배 같은데. 뿌요뿌요님 볼게. 뿌요뿌요님. 아, 왜 거절 눌렀어? 이거 호기심이라도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블랙합니다 진짜로. 예. 이어졌어. 그냥 블랙 주자 우리. 아이, 그래도 얼굴 비쳤는데. 예, 웃겨 볼게. 오, 닉네임 웃겨 볼게. 어. 웃겨 볼게 님. 받으세요. 오케이 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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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그 뭐 네. 준비하신 거 있다 그래가지고 코트 따라하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왜 나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거 하면은 알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 잠깐 저 불 켜고 안경 좀 끼고 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줘. 나 여자야, 전화해줘. 네, 해줘. 안경 어디갔지? 블랙해 이 새끼. 지가 껐어. 웃겨 볼게. 자, 해영띠님 하지 마. 해영띠? 해영 아까 해영이 걘가? 여기 옆 동 사는 새끼? 아, 형 왜 끊어요? 아, 끄지라 개새끼야. 아니, 여자 해줄게. 형 여자 해줄게. 알았어, 여자. 아, 여자 해줄 거야? 어, 여자 소개 시켜줄게 형. 아, 그래. 야, 너 저기 뭐야? 지금 어. 어 근데 좀 잘 샀나 보다. 아니 잘 살진 않은데. 괜찮네. 대신 형 친해지자 형. 내가 어서 해줄게. 아 진짜로? 어. 오. 알았어. 야 그러면은 어. 그 저기 몇 살? 나 28살 형. 아 여자 여자 몇 살? 아 여자친구 25살. 어. 진짜로? 어, 지어줄게. 대신 그래. 친해지자 형. 나 형, 나 형, 나 12년 차 꼬박이야 형. 아 진짜로? 나 중학교 때부터 형 봤어. 아 근데 이마 잘 생겼네. 네 어, 키, 형, 키 몇이고? 나 키 작아. 나 172. 아 진짜? 야 너 저기 한 번도 동네에서 아파트 주민인데 그래도 본 적 없어? 어 모르겠어. 나 맨날 모르겠어. 그 강아지 산책도 밤에 해가지고.
아, 진짜? 응. 그래. 야, 그럼 밥한끼 먹자, 다음에. 고마워. 형, 오늘 고향국에서 순댓국 먹었다며? 거기 존나 맛없어. 인정. 맞지? 존나 인정. 맛없어. 비싸기만 하고. 맞아. 그래. 야, 내가 다음에 저기 맛없어. 방종할 때 그럼 저 뭐야, 뭐 나오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때 나와서 한번 보자. 쌈배 한대 피고. 알았어, 형. 진짜 여섯 줄게, 형. 쌈대 한대 피자, 형. 저기 다음에 방종할 때 내려오라 그러면 저 우리 집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 다 같이 쌈배 한대 아, 피자. 콜. 무조건 콜. 그래, 좋네요. 알겠어. 들어가. 카톡 페이스북 응, 형, 화이팅. 아니, 우리 동네 살잖아. 바로 옆동 살아, 얘. 예. 여소해 준다니까 풀발기하고 눈 돌아가서 바로 전무 코리언. 다음 분 볼게요. 물파스 하마님 반갑습니다. 예,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아니, 뭐 하냐, 불 꺼놓고? 자려고 했는데. 목소리 뭐 말파이티어 뭐요? 그래, 아니 얼굴 안 보이니까 좀 그렇다. 왜 맞박 비치고 그러니? 비영신. 이거 하셔가지고 가오잡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 새끼처럼. 예. 너구리 한번 보자, 너구리. 아, 거절하네 눌렀다. 야, 너, 야, 이제부터 진짜 블랙할 거야, 여러분들. 아, 가만 있어봐. 이거 내가 자막으로 써놔야겠다. 예. 이때까지 다 블랙했어요. 싹다 블랙했어? 예. 진짜 블랙했어요. 진짜로? 예. 싹다 풀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거 텍스트 적어가지고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유저 참여를 누른다. 걸었다가 안 받으면 거절하면 블랙. 예. 네. 형이 얼굴로 제일 웃겨. 맛박만 보여주고 면상 안 까면 블랙. 예. 네. 블랙. 그리고 가오 잡으면 블랙. 예. 네. 고추 까면 고소. 예. 네. 알겠죠? 면상 깔지 꼬치 깔지 고민 중. 가오가 잡히는 걸 어떡하냐? 자. 왜 글씨 색깔 왜 이래? 잠시만요. 됐다. 기업대학교 준비한 면접 개인기 보여주세요. 준비한 거 없는데요 하면은 너구나 블랙. 뒤질래? 예. 준비한 거 없으면 블랙. 예. 노잼 안 받습니다, 이제. 예. 무지성 참여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글씨 잘 보이나요? 아, 글씨가 그렇게 안 보이는 거 같냐? 잠시만. 남자 꽉찬 B컵인데 까면 봉? 기다려봐.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자녀도 옮겨줘 제부할. 전자녀도 옮겨드릴게요. 옆으로. 예. 자, 지금 제가 안 켰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여러분들. 안 켰으니까 안 보이지. 예. 알겠죠? 예.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게요, 이제. 역겨운 애들만 닉네임 역겨운 애들만. 자, 지금부터는 진짜 블랙입니다. 예. 닉네임 역겨운 애들만. 블랙해. 블랙해, 블랙. 아, 이 개새끼 때문에. 예. 이제부터 그 걸어놓고 그냥 계속 가만히 계시면 블랙입니다, 진짜로. 예. 컨텐츠 방해하는 건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이지 참을 수 없습니다. 분도 괜찮아요. BJ분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기 보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때야? 뭐야 이 새끼? 형님이다. 닉네임 AAAA1111 그리고 가로 소가로 1 그리고 소가로 닫기 블랙해. 병신 새끼야. 씨발 짜증나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루즈하게 하지 말고 정말 그 뭐야 개인기 있거나 그런 분들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예. 프리한 이 닉네임 프리한 이 블랙에. 아, 스트레스 받네. 아니 걸어놓고 계속 받을까 말까 이 지랄하고 있어. 네, 프리한 이 블랙. 이제는 블랙이 여러분들. 예. 아까 블랙 당한 놈이네. 프리가 또 당하네. 아, 이거 저기 안 보이시는구나. 저 노래하는 것도 저것 때문에.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하면 닉네임 하... 뿡빵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죄송한데 그 얼굴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와. 네. 아니 아니 얼굴을 저기 세로로 해주세요. 세로로. 예. 쌩얼인데? 아, 괜찮아. 아니, 쌩얼 이 정도면 개 이쁜 거지. 뭐 얼굴에. 네? 얼굴에 뭐 바르셨어요? 네, 팩. 아, 팩? 네. 몇 살이에요? 21살. 21살. 어디 사세요? 천안. 천안이요? 네. 근데 반말해? 뭐라 했는데? 21살? 21살 이요라고 해야죠. 이요. 예. 학생? 아니요. 아, 직장? 백수. 아, 백수야? 네. 앉아고 뭐 하니? 방송 봐요. 아, 방송 뭐 자주 보니?
너 왜 근데 눈을 그렇게 뜨니? 응? 눈을 왜 그렇게 떠? 오빠 얼굴 보는 아니, 건데? 아니 너 약간 너 400 아닌데? 300원. 아 300원이네. 근데 왜 자꾸 하관을 왜 가려? 그냥 부담스러워서. 아 그래? 네. 너 근데 좀 얼굴에 좀 약간 뭐가 많이 나서 이걸 하는 거. 왜 코 간지러? 왜 코딱지 파? 간지러? 아니요 부끄러워서. 아 그래? 네. 천안 살고 백수야? 네. 그럼 뭐 맨날 뭐 하냐? 놀고 하는데. 뭐라고? 놀아요. 아 맨날 놀아? 네. 남친 있어? 네. 그래 아니네 있을 것 같아. 아 화장하면 진짜 예쁘겠다. 이 생얼 이 정도면 진짜 예쁜 거야 여러분들. 예. 싸늘해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 저기 네 얼굴이 개인기야. 잘 봤어? 네. 여자는 이렇게 할게요. 여자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뭔 강냉이 빠지네. 미소 짓는 거보다 재밌는 개인기가 없어. 닉네임 타잔이 일리 블랙이라 할 거야. 타잔이 블랙. 타잔이 일리 블랙. 진짜 이제 블랙합니다 여러분들. 남친 예. 있으면 블랙도 써놔. 아 그건 아니야. 예 그건 아닙니다. 오케이 볼게요. 저스트 두드 하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랑 연결된 적 없으시죠? 네네. 그리고 준비하신 거 뭐예요? 코트 형. 예. 사랑해요. 블랙해. 잠깐. 어떻게 뭐 할 거야? 왜 이렇게 야박하시나요? 아니 그냥 네 얼굴 공개하고 이건 재미가 없어 이 사람아. 아. 또 부끄러워요. 바로 블랙 해줄게. 죄송합니다. 안되겠다 야. 저 삼행시 준비했습니다. 아니야. 아 그래 삼행시 한번 들어볼게. 뭔데? 네네. 윤태현으로 삼행시 운 띄워주세요. 윤. 윤태현은 태. 태어날 때서부터 훈. 훈남이었다. 엎드려. 아. 엎드려. 저 팬티 입어서 안 돼요. 오히려 좋아. 네네. 아 진짜 반스 입었어? 네네. 뭐 자취방이냐? 아니 집이에요 형. 아 그냥 집이야? 네네. 그래. 알겠다. 뭐 그 윤태훈 그 삼행시 바로 블랙 해줄게. 아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해봐. 알았어 해봐. 윤. 윤석열은. 꺼져. 꺼져. 바로 꺼져. 차라리 훈에서 훈제구이 드립을 치지. 닉네임 강창준님 한번 볼게요. 예사롭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준비하신 거 뭔가요? 개인기 하겠습니다. 예 개인기 보여주세요. 엎드려. 재미없나요? 재미없나요? 그게 재밌냐? 그 재밌냐? 몇 살이야? 24살이. 나보다 형인 줄 알았네. 아! 뭐 조까이 생겼네. 그건 좀. 야 살면서 어떻게 개인기가 이거밖에 없냐? 완전 개노잼 아니야 이거. 내 형 진짜 팬이에요. 맞아? 네. 그래 알았다. 열심히 살아라. 네 방송 열심히 하세요. 이제 끊자마자 바로 욕할 것 같아. 아 씨발놈 존나 아바가기구네. 이질 할 것 같은데. 남자 쇼의 애기들은 왜 다 줌 수업 받는 앵글이냐 키우. 줌 수업 받는 애들.
뭐하노? 어? 뭐야? 아니 어? 됐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서울 사는 31살이요. 아, 31살이요? 네네. 혹시 아까 그분 친구?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었구나. 네. 그래, 이번에 먼저 물어볼게요. 남자친구 있나요? 없어요. 아, 없으시고. 그렇군요. 방송 보신 지 얼마나 왜 웃어요? 아, 근데 진짜 토끼같이 생기셨다. 아니, 근데 진짜 쌩얼이신데 너무 이뻐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예. 어머, 남자친구 왜 없어요? 저도 의문이에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집 밖을 잘 안 나가요. 아, 집순이시구나. 네. 무슨 일 하십니까? 누나와 사랑해. 저 회사원. 회사 다니고 있고. 네네네. 혼자 살아요? 네, 같이. 그렇구나. 예. 네네. 그 저기 뭐야, 저 방송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10년? 오, 진짜로? 됐어요. 네네. 어, 그럼 한 번쯤 만나봤을 법한데 한 번도 못 만났네요 저희가. 만났다고요? 아니, 만나봤을 법한데. 만나봤을 법한데. 일단 방송 소리 좀 꺼봐봐. 아, 예, 그거 잠깐만요. 잠시만요. 됐어요. 어, 아니, 한 번쯤은 만나봤을 법한데 10년 동안 방송 봤으면. 아, 예. 그래요? 제 취미가 약간 그 코순이 연애하고 졸업시키기거든요. 아, 네네. 졸업 아직 좋네요. 안 당하셨네. 네네네.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아, 왜, 왜 뭐가 쪽팔려요? 이쁘대요, 다. 다 이쁘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청순하게 네네. 생기셨네. 예. 그래요. 혹시 졸업 당하실 일은 없겠죠? 졸업요? 예. 뭐, 무슨 의미? 아, 아니. 그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아, 예, 좀. 약간 이미연 닮으셨네. 명성 에? 명성하고 이미연 씨. 아이 아. 어, 이쁘지. 이미연님 이쁘지. 처음으로 보다. 죄송한데 당신보다 이쁩니다 이미연 씨가. 아 예.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그 아예 상반된 얘기라고 아예 진짜 생전 처음 듣는 얘기. 아 진짜로요? 죄송합니다. 그럼 네. 무슨 얘기 그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요? 저요? 응. 요새 집 밖을 잘 안 나가 잘 모르겠어요. 어, 진짜 집에만 있어요? 네. 네, 거의 진짜 일반하고. 왜 밖에 안 나가요? 트라우마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네네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에 박혀 있어요. 이렇게 패턴이. 아. 생활 패턴이. 그럼 집에서 맨날 뭐해요? 저요? 방송 봐요. 아, 존나 심심할 것 같아 집에만 있으면은. 어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냥 저는 이게 약간 편해요 이렇게 좀 사는 게. 아 그래도 뭐 연애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결혼 그쵸, 같은 건 전 생각도 없어요. 결혼은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누구랑요? 네? 아니 좀 하고 싶어요. 아 그 이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 뜻은 아닌데. 아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예예. 좀 푸근한 사람? 좀 나이 저보다 좀 많고 푸근한 사람 이상해. 아 지바알 넌 싫다잖아 조마라 쳐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들이 색드립 치니까 그건 아닌데 그런 게 한 아, 거예요. 아 죄송해요 머리카락 번지기. 네네네. 아 그렇구나. 아 원래 안 그랬는데. 아 근데 진짜 화장하면 되게 이쁘실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이쁜데. 이게 진짜 쌩얼이 이쁜 사람 아니면 참여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요. 아니 키가 어떻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니 지금 충분히 재밌어요. 외모가 너무 재밌어요. 최고 시청자 찍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냥 편하게 저랑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영상 통화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만간 기회가 가져야겠다. 네. 아니 저기 그러면 저 뭐야 저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66. 어 66. 어 그래요. 166. 그래요. 아니 근데 저 뭐야 뭐 회사 생활만 계속 하신 거예요? 네. 네. 거의 6년 했으니까. 너무 노잼이시다. 근데 너무 노잼 인생이에요.
인생을 좀 재밌게 살 생각 있어요. 없어요? 저 좀 심해요 그런 게. 너무 재미없게 살잖아요. 지금 이제 서른 하나인데. 네 맞아 거의 진짜. 누나 코트랑 연애해 줘. 근데 뭐 사람이 거의... 근데 굳이 막 뭘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다리다 보면 또 그런 계기가 올 것 같아. 나도 맨날 집에만 있고 맨날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하다가 어쩌다가 네. 바이크 취미 생겨가지고 막 맨날 바이크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보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네네. 내 뒤에 탈 생각 아, 없어요? 왜? 아 예? 예? 아 저도 약간 스릴을 즐겨보고 싶긴 한데. 누나 목티 늘어난 거 잊지 말고 네? 밖에도 좀 나가고 티도 좀 아 진짜요? 살고. 미안해. 네네. 아 그러면은 나중에 뭐 커피 한잔 할래요? 어? 어? 목티 연예인 만나는 건가? 아. 아,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중에 그러면은 진짜로? 어, 와 연예인 만나고 싶다. 연예인 처음 보세요? 네, 난생일 처음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커피 한잔 하시죠. 축의금 200 낼게요. 조만간이겠네요. 오, 아갈 약속. 아 진짜로 약속 하나요 그러면은? 진짜로 아... 약속합니까 그러면은? 모르죠. 근데 저 좀 멀어가지고 좀 잘 못 보. 어딘데요? 전 서울인데요. 아니 서울이면 인천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죠. 아 막말로다가 예 인천이랑 별로 안 멀어요. 서울 어딘데요? 강남 사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은 서울 용산이. 용산이면 가깝죠. 용산이면은 나중에 제가 바이크 타고. 그 네. 용산이랑 가까운데 뭐 저기 그 북악 스카이웨이나 네.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때 한번 보고 그냥 뭐 쌈배나한테 같이 피고 담배 펴요? 안 펴요. 끊었어요. 21살 때. 안 피요. 끊었어요. 21살 때. 아 근데 진짜 치열이 고르시다. 아 진짜요? 예예예. 예, 예. 어 진짜로. 약간 일본인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인정? 일본인처럼 네. 생겼어. 어, 아, 나 네. 이마가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지금 이뻐, 네. 아니 입 충분히 이뻐, 충분히 이뻐. 어. 아 짜증 나. 언제 쉬어요? 네? 저 주말에 쉬죠. 주말에. 주말에. 아, 난 주말에 시간이 안 되네. 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아무튼 뭐 저 진짜로 나중에 그 커피 한잔 합시다. 아, 네. 예, 알겠어요. 안녕. 네 하이파이브 한 건데 아니 아 하이파이브 네네예 안녕 컨텐츠 하라니까 네. 역시 만들기 컨텐츠냐 네. 안녕 정나 놀러 와서 확방해 주세요 누나 이제 보니까 코순이 찾기 컨텐츠였네 시벌렁 외롭다더니 예 누나 보고도 커피에 타면 되는 거지 진짜 역대급으로 이쁘시다 키우키우 키우키우 하이파이브 안마 해준다는 줄 알았네. 다음 분 볼게요. 예. 뭐 반갑습니다. 뭐고? 예. 다음 분 볼게요. 우리 형 마음에 불을 지르시네. 근데 리링 이쁘시다. 닉네임 완판 못한 광우는 뭐야? 제 완판 못한 광우야 어 꺼라 너 어차피 참여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 한번 봐줄게 근데 진짜 이게 아 오 안 돼 어떡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꺼야 돼 바로 받는 거 아니면 예 뿡밍빵? 아까 여자 아닌가? 어? 너 왜? 너 또 왜? 왜 끊었어요? 아니 다음에 보자고 얘기하고 우리 인사하고 끊은 거 아니었어? 그리고 너 남자친구 그래. 있잖아. 에? 너 남자친구 있잖아. 저도 길게 말하고 싶은데. 상타치다. 아 나랑? 네. 무지 하나 좋겠다. 형 부럽다. 아 뭐 개인기 같은 거 없냐 너? 성대모사나? 성대모사? 어. 맹구요. 뭐? 맹구. 맹구? 장구야 그거? 아니요. 아 그러면은? 물맹이 죽을 때. 아, 해봐. 응.
야, 이 씨발야! 이쁘니까 봐준다. 에? 아, 뭐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너 남자친구랑 통화 안 하냐? 통화요? 자는데. 아, 남자친구 자? 네. 어, 사귄 지 얼마 됐는데? 사귄 지 200일. 네. 몇 살이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27. 남자친구가 먼저 대시했어? 네. 어. 그랬구나. 왜? 아, 댓글이. 아, 댓글이. 근데 네. 그 남자친구 있다 그러니까 별로 몰입이 안 되나 봐. 아. 어, 코 좀 그만 파. 왜? 네. 그래 알겠다. 뿡밍빵 안녕. 안녕. 어. 아이, 눈치 없는 년. 내일도 기사 나겠노. 여자 팬에게 야발려나. 갈긴 논란의 BJ 충격. 남친 있어도 잠깐의 괴락을 위해 없다고 좀 해주면 야, 안 되냐? 어따 대고 반말이고 개새끼야. 죽고 싶나? 쓰바라마. 너에게 게임을 시작하지. 당장 아. 이 아이디로 퀵뷰 플러스 보내라. 안 그럼 마셔버린다. 식새끼. 오, 바로 블랙해줄게. 3초 준다, 식새끼야. 블랙한다,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다. 뭐? 아까 그 2잉 1234님 술 잘 뭐라는 거야? 마시는 남자 꺼져 끊어라. 비응신아. 도라이 새끼인가? 예. 미친놈이네. 완전 미친놈이네. 아,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참 웃기네. 03년생 교수 블랙 가기 전에 빨리 꺼라. 아, 어차피 참여 안 할 거면은. 어, 참여했네. 반갑다. 이 새끼한테 입만 저...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 준비됐어요? 오! 입벌국에! 아~ 나이다? 나이다? 저는 좀 삼행시 한번 해도 되나요? 삼행시? 네. 안 웃기면, 안 웃기면 블랙할게. 네. 어. 윤. 윤태훈. 태. 태식이. 블랙할게, 넌 진짜로. 혼 해야죠. 훈. 훈계가 필요하다. 이 새끼 블랙해라. 비영신 새끼. 통학으로 막 머리 만지면서 막 이 지랄 하, 죽여 패고 싶다. 블랙해. 쟤 진짜 블랙해. 어. 바로 했습니다. 관종 새끼들인가? 왜 저러는 거야? 어. 자, 딱 10분만 딱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니 불 꺼놓고 저러니까 이게 좀 몰입도 안 되고. 예. 어. 맥콜 대가리 뭐야? 연결된 건가? 반갑다. 여보세요? 반갑다. 준비된 게 예, 준비된 거 뭐 있어요? 그 맥콜 원샷 하는 거 해보세요. 잠깐 맥콜 좀 갖고 올게요. 네. 이거 준비했다니까 볼게요. 자, 장난하냐? 장난하냐 이 개새끼야!
1.5리터도 아니고 무슨 그거 하나 먹은 걸 뭘 그게 뭔 게임기야 인마. 맛이 봐요? 대가리 박어. 아니 뒤에 가가지고 대가리 박어. 땅에다 박어. 땅에다가 뒤쯤 저 뒤쯤. 수고. 콧구멍으로 마시면 인정. 머리 숨 많네 블랙혀. 우와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방송 소리 좀 꺼주시겠어요? 아 네 껐습니다. 껐습니다. 아니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저 BJ이긴 한데요 시청자로서 아. 입장하고 싶어서. 아 그래요? 예. 네. 아 근데 오히려 다행이다. 오히려 좋네요. 닉네임이 흑발이에요? 네네. 아 그리고 뭐 방송 끄셨고? 어 오늘 방송 안 했어요. 몇 살이에요? 이 돼지 새끼는 26살이요. 26살? 네. 어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1월 1일에 했어요. 아 1월 올해 1월 1일? 네. 뭐 하다가 갑자기 방송 시작했어요? 아 근데 어차피 BJ인데 이 주둥이 그거 저 하지마. 내려. 내려. 아, 네. 아. 무슨 감성이야? 아니 무슨 감성이야? 아, 네, 아, 그, 아 이거 제 방제가 아 웃기려고 네, 아. 그 시청자로 아 예, 예. 아 웃겼어, 아 근데 좀 웃겼어, 예 웃겼어. 원래 뭐 하다가 그 저 전화데이트나 합시다. 이거 고영이 하던 거 아니야? 예, 아니 저기 원래 방송하기 전에 뭐 했었어요? 원래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 아 근데 뭐 BJ 하고서 좀 그래도 한 4개월 했는데 좀 만족스러워요? 좀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현타 와가지고 오늘도 게시글 썼거든요. 왜요? 왜 현타 왔어요? 합격. 제가 좀 그 지금 컨셉을 잘못 잡아가지고 어그로가 좀 많이 끌렸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좀 더 웃긴 것도 하고 싶고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좋아할까 싶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BJ가 되고 싶어요? 꾸준히 하는 이요. 아, 꾸준히 열심히 방송하는 사람? 네. 근데 얼굴이 점점 보면 볼수록 광대가 계속 자라나요? 아니 뭐 튀어나오는 거야 뭐야?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저기 뭐 이 개인기가 그 뭐 이거야? 네? 아. 네. 방금 아니, 저 라바 따라하기. 아 라바 해왔어요. 라바요? 네. 아 예예 네. 예. 해보세요. 그만해라. 안녕히 계세요. 그래. 네. 해봤네. 그래도 여캠 좋아하네. 여캠 두 개 돼. 나 여캠 좋아하네. 개인기 뒷고로 알고 있는데. 아 뒷고양이가 개인기였어? 다시 걸어봐. 흑발이 다시 걸어봐. 뒷고 보자. 그 뒷고양이가 그거 보자. 재민 이 새끼. 아 저 뭐야 걸었다가 안 받으시. 오케이 흑발이 다시 걸었다. 자 바로 가자. 근데 이거 씻고 걸어야 되는 건가? 나 잘 몰라갖고 이거 본인이 그래도 잘 알 거 아니야. 네? 본인이 그래도 잘 알 거 아니야. 아 그 억밑살 안 보이면 안 걸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밑살이요? 네. 와우 홀리 쉣.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뒷고 한번 갑시다. 네? 네 뒷고 한번 갑시다.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아니 그만해 그만해. 아니 시키는 거 되게 잘한다. 아 이거 평균 시청자 오 홀리 쉣. 아 근데 저기 시청자 수 평소에 몇 명 나와요? 저요? 네. 1000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아 진짜 천다리 BJ였네. 아주 질펀한데요. 아니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몰라 뵙고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코토바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아 저를 알아요? 저 중학생 때 그때 유튜브로 나얼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랬구나. 알겠어요. 저기 뭐 그 2000다리가 넘는다고? 아 진짜로? 오. 야 그러면 당신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네. 아 아닙니다. 아 좀 그럼 베스트 BJ예요? 아니에요. 아 아직은? 네. 나중에 혹시라도 뭐 공식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일 있으면 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우 인사성도 밝고 아주 귀엽네. 비꼬하는 건 좋은데 수염이 몰입을 깨네. 그러니까 저걸 왜 했을까? 자 다음 뒷고 하실 분 계시면 뒷고 컨테스트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고 갑시다. 예. 왜 이런 아기 구렁텅이 음지 방송으로 왔노? 자 뒷고 컨테스트. 와 남지 BJ가 음지 BJ한테 머리를 조아리네. 지금부터 예 뒷고 컨테스트 바로 갑니다. 예. 형님. 예 반갑습니다. 네네 형님 저 노래 들으러 왔습니다. 아 BJ예요? 아 저 BJ 아닙니다. 일반인 학생입니다. 아 진짜? 네네. 노래 존나 잘하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수염 기른 애들이 많지 내 방송에? 아 저 지금 격리 중이어가지고 면도를 안 했어요. 아 괜찮아 잘했어요. 예. 아, 노래 그래?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하게 생겼다. 집에 좀 장비 같은 것도 있고 보니까. 아 그 형님 콘텐츠 좀 참여했었어요. 아 진짜요? 예예 그 짝바로. 오. 예예. 해봐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형님 노래 한번 할게요. 네. 네. 피아노 들리나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희비가 그칠 때까지만 이 밤이 눈뜰 때까지만 잠시만 머물러줘. 나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비가 조금씩 그치면 그땐 저 햇살이 비춰지길. 오 뒷고양이 해줘. 뒷고양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고가 안 오고 갓고가 왔노. 야 이게 섹시해 섹시해 좋았어. 다음에 성지합창단 참여해라잉. 아 네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나보다 형 맞지? 아 나보다 동생 맞지? 저 24살이에요 그 이번에 그 뭐야 그 참여했어요 그 성지합창단 봄 여름. 아 그래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알고 있었어. 아 너무 좋았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 있는 친구가 많네요. 예. 얘였어.